구독과 좋아요 꾹꾹 그리고 알림 버튼 잊지 마시고요. 오늘은 어디 가냐면 친구 집에 친구 식당에 만나러 가요. 오랜 동안 만나 한국에 올 때부터 오늘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. 네, 오늘 처음 만나는 거예요. 캄보디아에 있을 때, 결혼할 때, 그때 시기에 같이 마담 집에서 또 만나고, 또 결혼 시기가 비슷해서 자주 만나요. 캄보디아에 있을 때는 한국에 와서 한 번도 못 만났어. 그래서 어제 연락해서 시간 되면 만나자고 했거든요. 그래서 만나게 될 거예요. 지하철로 진입하십시오. 가는 것은 국수 먹으러 가요. 어떤 국수죠? 국수가 약간 아는 사람, 오늘 만난 친구 아니지만 친구로 생각해요. 나이는 저보다 훨씬 더 나이 많아요. 몇 살인가요? 엄마도 몰라요. 식당 운영하고 있어요. 분식집 멸치국수. 예전에 그 동생이랑 오빠인가요? 아니에요. 그래서 오늘은 약간 태국 국수랑 비슷한 국수. 그래서 먹으러 오라고 해서 가고 있어요. 우리 집에 딱 먹으라고 했나요? 아니요, 식당에서 먹어요. 엥? 시연이 오늘도 새로운 친구 만날 거야. 그 언니, 그 이모도 딸 언니인가요? 아니, 시연이랑 친구 8살일걸? 8살? 일단 알아가야겠네. 차가 좀 밀리네요. 안산역 그 사거리에 위치해 왔는데 차가 밀리네요. 국수 먹으러 왔어요. 이제 식당에 도착했어요. 사람 맛있지? 네. 와우. 이게 이해가 예뻐요. 잠깐만. 지금 친구들이랑 그네 타고 있어요.
가나 재밌지? 여기 그 언니 식당 쌍룩 구역 쌍룩역 근처 멸치 국수 지나가면 드시러 오세요. 아, 네, 이제 언니 가게 왔어요. 이제 집에 가는데 어디 멸치 국수. 네, 언니 잘 먹었어요. 네, 고마워요. 네, 바이바이. 갑니다. 시아 오늘 재밌었지? 네.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으니까. 네. 우리 다음에 또 놀러 오자.